자, 오버레이 스크롤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로렘 곱하기 100을 해볼게요. 그러면 여기 스크롤바가 생기죠? 자, 엄연히 이 녀석도 너비를 차지합니다. 그러니까 요 녀석이 나오는 만큼 이 녀석들이 좌측으로 밀려요. 그러니까 스크롤바가 나올 때 살짝 내용이 좌측으로 밀린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.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이 녀석이 나와도 그 공간을 차지하지 않거든요. 자, PC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,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, 자,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스크롤바의 너비를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오버레이를 풀어볼게요. 그러면은 요 공간을 사용하지 못해요. 이렇게. 근데 오버레이를 걸면, 네, 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. 네. 이제 스크롤바가 나올 때 디자인이 살짝 밀리는 그런 효과는 다 없어지는 거죠. 네. 얘네들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.